네, 안녕하세요. 신랑이 네.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.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네. 다혈적이에요. 네. 너무나도 다혈적이에요. 응? 크게 얘기해야 돼요. 네. 여기 카메라 켜졌어. 이 신랑 못 믿고 결혼했어? 그러니까 불쌍해서? 그런 건 아니었어요.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애한테 좀 잘하고 가족 생각 많이 하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가족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겉보기와 달리 약간 세심한 부분? 예민한 부분? 그런 부분이 보여가지고 이 사람 성격에 그냥 막 있는 대로 말해도 되지? 네네. 어? 네네. 독선적인 성격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. 독선적인 게 뭔 줄 알아? 내 마음에 안 들면 칼 드는 사람. 대답은 왜 안 하고 해봤어? 마스크 꼈다고 대답 안 하는 거야? 아니 저는 제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잖아요. 둘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대답해도 돼. 네. 어? 그리고 누구한테 배신 당하는 것을 용납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. 성격 자체가. 그러니까. 어떻게 보면 남이 봤을 때는, 본인이 봤을 때는, 아, 우리 신랑은 왜 저럴까? 아, 우리 신랑은 왜 이렇게 집밖에 못 일까? 왜 이렇게 이기주의일까? 왜 가족들한테 잘하는 척 하면서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집밖에 못 일까? 어,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, 네. 많이에요. 네. 그러나, 정은 참 많은 사람이에요. 네. 정 하나는. 네. 정 하나 때문에 당신이 불쌍해서, 아까 내가 그 말한 거야. 불쌍해서 네. 결혼했냐? 그게 그 말이야. 네. 어?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정은 참 많은 사람인데 순간 한번 돌 때가 있어요. 신랑이. 네. 돌면 눈이 그냥 뱀눈이 돼버릴 거예요. 뱀눈 플러스 독사가 돼버릴 거예요. 네. 그럴 때는 아무도 못 말릴 거예요. 아마 대한민국에 아무도 못 말릴 거야. 지정신이 아닌데 누가 말려. 왜? 칼 갖고 춤추는데? 대답 안 해? 죄인이라서요. 씨발 나 강화벌상 이럴 땐 여기 날라간다 이제 또. 나 하도 날려보냈더니 네. 나한테 댓글 손님들은 뭐라고 썼는 줄 알아? 인성이 안 됐대. 근데 나 인성 안 되지 않았어. 않아. 나 인성 졸라게 잘 됐어. 어? 네. 어? 근데 신랑이 네. 울어요 마음속에서. 참 그건 슬픈 것 같아요. 내가 와이프 들으란 이유는 같이 아까 밖에서 내가 한마디 몇마디 두마디 던져주고 갔어. 네네. 들으란 이유는 참 저 사람 마음에 겉만 봐서 겉만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 행동 잘했다는 것은 아니야. 네. 행동은 완전히 제로야. 근데 마음이 너무 울어.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? 참 자기 핏줄이라면 애착이 참 많은 사람인가 봐. 네. 응? 애착이 많아. 어, 애착이 많아서 내가 굶더라도 내 새끼한테는 먹여야지. 네. 내 새끼한테는 먹여야지. 내 새끼한테는 잘해야지. 어? 그런데 아마 신랑이 아까 둘이 부부 아니야. 원부부가 아니라고. 네. 네. 어, 아마 재혼했을 거라고. 네. 어? 재혼했다가 아마 신랑이 재혼했을 때 절대로 자기 자식 줄 사람 아니거든. 네. 첫 와이프한테 네. 절대로 줄 사람 아니야. 그러니까 아마 당신이 그 자식을 키웠을 거라. 네. 이 애기 키웠을 때 당신 되게 속 많이 상했을 거야. 어? 정말 피눈물 나게 속상했을 거야. 나는 애기한테 잘한다고 잘하는데 신랑이 못한 것만 자꾸 말하거든. 네. 잘한 거 말 안 하거든. 정말 서운하거든. 어? 아니 그게 선생님. 아 조용해. 일단 말해. 알겠습니다. 어? 그리고 아니 진짜야. 성격이 왜 울어? 알아줘서 온다. 어쩔래? 어? 근데 그게 이제 말해도 돼요, 선생님? 아니, 네. 좀 이따가. 애기한테는 그 되게 고시식해, 성격이. 네. 아, 나 지금 막 여기가 막 숨이 안 쉬어지네. 되게 고시식한 게 뭐냐면 내 자식은 밖에 나가서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내 자식은 밖에 나가서 애들한테 그 나쁜 소리 들었어도 안 되고 네. 내 자식은 밖에 나가서 어른들한테도 어른들 알아본 자식이 돼야 되고 네. 그런 교육은 참 아버지로서 엄하게 네. 키웠던 것 같아. 네. 좀 엄하게 키운 플러스 그
말을 하자면 언니하고 둘이 좀 어긋난 거. 오히려 언니가 조금 혼내키면은 지 자식이 아니니까 혼내키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야. 내 뱃속에 나지 않아도 장신 불명이 자식이 그 사람 아기 자식으로 키웠거든. 네. 그쵸?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이 싸웠을 거야. 살기 쉽지 않을 정도로. 그리고 당신 병 안 난 게 다행이야. 어? 당신도 막말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네. 결혼을 해서 당신도 아픔을 한번 가졌었을 거야. 아기 잃은 아픔. 네. 그러나 그 아픔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팠다고. 그러나 여자의 상처는 오래 만져줄 사람이 못 돼. 이 사람이. 지만 아픈 줄 알아, 개새끼가. 어? 그리고 지 자식이 갔으니까, 지 엄마한테 갔으니까, 지 엄마한테 갔으니까, 지만 아프고, 너가 네가 우리 자식 가니까, 너는 좋지. 딱 그 짝이야, 이 새끼가. 어? 솔직한 신용 말해라. 어? 아닌 줄 알면서, 아닌 줄 알면서, 한 가지 위로를, 자기 스스로 위로를, 당신한테 하풀을 하면서, 살아왔어. 그러니까 선생님 잘. 아니 조용히 해, 씨발. 아니 아까 말씀을 하셨. 조용히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은 이 네가 살려면 이 여자 마음도 풀어줘야 돼. 어? 왜 풀어줘야 되냐면 일부종사에서 실패했지. 어? 네. 일부종사 실패하기 싫지. 어? 네. 나 본인 진짜 생각고 말해주는 거야. 내가 뭘 집어 던져도 이 옆으로 집어 던졌지 사람들 오해를 그래서. 야, 옆으로 집어던졌지. 사람 면상 다 집어던지질 않았어. 당신 처음이야, 면상이 집어던지는 거. 왜 이 말을 하냐면, 와이프가 심장이 뚫려서 당신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대. 이거 당신 와이프 마음을 읽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. 그러면, 이 와이프 놓치면, 너 뭘로 살, 어떻게 살래? 응? 이것은 당신 생각하고 이야기해준다 그랬지, 분명히. 응? 당신 이런 여자 만나기 힘들어. 어? 뭐든지 안 되면 이 여자 탓이잖아, 지금. 뭐든지 내가 안 되면 뭐든지 이 여자 탓이잖아. 다 탓하고 있잖아, 지금. 응? 마음이 좋은 건 알아. 왜 밖에서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내 와이프한테 지금 왜 자꾸, 어? 와이프한테 자꾸 짜증을 부리냐고. 어?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자. 자식을 누가 키우고 있어요? 두 분 자식. 없어요. 그러니까 누가 키우고 있냐, 자식. 그니까 큰애는? 아니 큰애는 엄마한테 뺏겼다 그랬고 어? 큰애는 엄마한테 뺏겼다 그랬고 큰애는 아까 어? 뭐만 줄 알았지? 큰애는 뭐만 줄 알았지? 이거 적은 거? 큰애는 엄마한테 아까 집 본처한테 갔다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. 네. 본처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손찌검을 좀 댔을 거야. 아까 말했잖아. 네. 남들 앞에서 아버지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네. 호를 자식 만들기 싫어서. 네. 그리고 또 언니한테 화가 나서 언니 보라고 때린 것도 있어요. 솔직히 말해서. 응? 네 자식 같았으면 그렇게 키웠겠냐. 이 사람이 자식이라면 끔찍히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. 네. 응? 그래서 내가 이 사람만 지금 잡고 있지만 이 사람 마음에서 어? 근데 언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 말 못해요. 언니는 그래도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워낙 자식이라면 이래요. 떠받들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네. 그치? 네. 마음이 떠받으니까 그 자기가 때려놓고 간 거야. 애기가 지 엄마한테. 그러니까 이 분풀이를 애기는 보고 싶고 애기는 사랑하고 애기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네가 잘해줬으면 내 새끼가 갔겠냐? 네가 잘해줬으면 내가 내 새끼를 때렸겠냐? 딱 이 시기야 신랑이 지금 내 말 틀리지 않을걸? 네. 분명히 마음속에 타서 말을 한 거거든 지금 가슴속에 그 핫풀이를 계속한 거야 당신한테 응? 왜? 천성은 착해야 말했어요 천성은 착하고 또한 남들한테 가서 못할 짓은 안 한 사람이에요 단지 이걸 들어서 탈이야. 이게 뭔지 알지? 칼. 칼 가지고 사람을 공포스럽게 한다 그래야 되지? 어? 왜 말로 해도 될 것을 왜 칼 갖고 공포스럽게? 나도 이제 안 할게. 미안해. 나 오늘까지 막 던졌는데 이제 안 던질 거야. 앞으로 노트북 찍은 사람한테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해도 안 던질 거야. 어? 나는 그게
나는 여러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나는 진짜 마이너스가 되거든. 그거 던졌을 때. 근데 막상 손님이 전보러 왔을 때 더한 사람이 와도 난 안 던져. 좋게 말해줘. 왜 이런 말 굳이 내가 노트북에서 때리냐. 노트북은 전 국민이 다 볼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이런 행동 하지 말아라고 내가 일부러 나 때리는 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. 댓글에 족같이 달려. 어? 실상 자기들이 나 알지도 못하면서. 근데 굳이 내가 아까 그 당신한테 던지는 건 또 와이프 또 놓치고 싶어요? 응? 와이프 머리에 지금 지진 나요. 응? 엄마가 인연 끊고 살대요. 와이프 엄마가. 알아? 신랑 알고 있어? 장모가 와이프한테 인연 끊고 살대. 너 당신 안 버리면 인연 끊고 살대. 들었어요? 안 들었어요? 들었어요. 들었죠? 네. 근데 지금 인연 못 끊고 안 가고 있잖아. 당신 옆에 있잖아. 어? 그래 안 그래? 네. 근데 왜 자꾸 저 와이프 잡냐고. 그리고 장모 앞에서 이 또라이야. 동생 같아서 말을 하는 거야? 네. 아니 왜 그 조그만 창문 될 것을. 아니 장모 앞에서 와이프한테 칼을 들고 있는데 어느 엄마가 야 니랑 살아라 그러겠냐. 내 말 틀렸으면 따져. 어? 내가 밖에서 한마디 했지. 칼 좀 치지 말라고. 어? 틀렸어? 심장병은 네가 먼저 생기기 전에 네가 먼저 생기겠다 지금. 어? 이미 심장병 생겼죠? 신랑 보면 어쨌든 신랑 눈만 돌아가면 깜짝깜짝 놀래죠? 떨죠? 네. 또 나한테 뭘로 나 하풀이 할까? 또 나한테 뭘로 또 구박을 줄까? 어? 어? 또 나를 뭘로 길을 죽일까? 어? 나 이 사람 놓치기 싫고 나 여기서 어? 그냥 또 여자로서 실패 보기 싫은데 왜 내 신랑은 여자의 마음 한번 알아주지 못할까? 그 당신 마음입니다. 그쵸?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어? 왜 집에 와서 나한테만 자꾸 하라 그래? 어? 뭐 원래 성격이 되게 지저분한 것도 못 보나 봐. 정리 정돈도 딱 됐어. 그 자리에 딱 신랑은 그 자리에 딱 뭐를 이거 냅뒀다. 그 자리에 정리 정돈이 딱 돼야 돼. 그 정리 정돈이 안 되면 당신 될 때까지 괴롭힌 사람이야. 그쵸? 네. 응? 지가도 될 것을 왜 와이프한테 하풀이를 하냐? 똑같이 고생하면서 일을 하면서. 어? 왜 그래? 애기가 몇 살이에요? 뺏긴 애기가? 지금 19인가? 20? 크네요? 지금 대학교 네. 2학년이에요. 이 아이가 아빠를 안 봐요? 20살 됐어요. 이 아이가 지금 아빠를 안 볼 거예요. 앞으로도요? 네. 이 아이가 아빠가 정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니도 그렇게 잘한 거 없어. 솔직히 말해서. 네. 어? 그냥 누구나 하는 형식이 엄마 했던 것은 사실이야. 그러나 했던 것은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지. 그 아이가 정이 필요했던 거야. 정말로 그 아이가 그래. 내가 엄마한테 엄마한테 뭘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정이 필요했던 아이야. 아이가. 근데 언니 네가 정은 아닌 건 사실이야. 그냥 키워준 것 뿐이야. 그치? 그거를 이 사람이 아까 그 말을 한 거야. 네 자식 것들도 그렇게 너 키웠겠냐. 어? 어?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하풀이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. 내 새끼는 보고 싶은데 내 새끼는 나를 안 만나준다 하니. 응? 그때 5kg 아버지가 네 언니 너 보라고 더 때린 거야. 그애. 그거 있었죠? 네. 그거 있었죠? 네. 애기 엄마 보라고 더 때린 거 있었죠? 네. 아들. 네. 그게 이 사람한테는 상처에 가슴에 한이 생겨버린 거야, 언니. 응? 근데 어쩌냐. 시간이 그렇게 흘려버렸잖아. 내가 이래서 노트북에서 애들 때리는 애들 있잖아. 막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. 근데 막상 오면 안 그래. 아, 그 사람 사연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. 아까 말했잖아. 전 국민이 다 보기 때문에, 이거는. 전 국민이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. 그렇게 키우지 말아라. 응? 지금 아이가 여기에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 있다고. 21살이라 그랬어? 20살. 20살인데 한이 품어버렸어. 20살짜리가. 아버지한테 한 한. 어? 아버지는 정말로 애기를 사랑하는 사실이었어요.
그것까지는 부인 내가 안 해요. 응? 그런데 사랑은 사실이었는데 마음으로 좀 사랑 좀 마음까지 사랑을 했으면 몸도 좀 사랑을 해주고 어? 좀 안아주고 좀 그러지. 뭔 너무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? 고려시대도 아닌데 면자할 공자할 찾아간다고 그렇게 교육을 똑바로 시킨다고 애를 때리니 어? 내 말 틀렸니? 그러면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. 애기한테 많이 빌어. 부모라고 자식한테 안 빌으라는 거 없어. 그치? 그쵸? 어? 애기가 한자락에 아버지란 존재를 다 잃어버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정이 뚝 떨어졌다는 뜻이거든? 근데 아버지한테 한자락에 원망 있고 한이 있다는 소리야. 그럼 아버지를 못 잊었다는 소리야. 알아듣겠어? 알아듣겠냐고, 대주? 네. 아들 데리고 오고 싶지? 보고 싶지? 안 데리고 가도 보고 싶지? 그냥 연락하고 싶지? 그치? 울어! 아들 이야, 마음을 그대로 지금 읽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. 어? 그대로 읽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. 이 아이가 한번 아버지 붙잡고 엉엉 울었을 때는, 엉엉 울었을 때는 마음이 풀릴 거야. 응? 언니 니한테는 그나마 소리 질고 싶었어요. 그러나 못 질러요. 왜? 신랑이 그러기 전에 칼을 대버렸기 때문에, 계속 대고 있기 때문에. 응? 조금만 좀 잘해주지 그러셨어요. 어? 신랑을 보고 살았으면 신랑의 아들도 내 아들일 텐데 그랬으면 신랑이 칼 갖고 칼춤을 치질 않았을 텐데 왜 그랬어? 어? 신랑이 집만 가면 확 돌변해 버리는 거야. 언니만 보면 우리 와이프도 그러지 말아야지. 불쌍한 와이프도 고생하면서 나랑 여기까지 사는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애기 생각만 딱 해버리면 여기서 언니한테 시비 걸 생각만 하는 거야. 어? 그러다가 이상한 말 딱 누가 틀어놨다. 칼춤 춘다고. 내 말 맞지? 네. 아까 콜라병 콜라잔으로 때려서 던져서 미안해요. 나 또 이 아이프한테 그 아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 이 아이프 떠나보내고 또 상처받을까봐 내가 지금 이거 막는 거예요. 어? 그 다혈적인 성격 받아줄 사람 없어요. 어? 그러니까 이미 어? 이미 그 아이가 아버지란 존재 말했잖아. 아버지란 존재를 다 잃어버렸으면 끝났어. 근데 아버지라면 이를 갈고 있어 지금. 어? 새엄마 너무 힘들었대. 이 말은 내가 감춰주고 싶었거든. 이 가슴속에 또 가서 화풀이할까봐. 근데 여기서 다 끝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. 새엄마한테 힘들었었는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잘해준다 하더라도 내 엄마가 아니면 좀 서운한 거 있잖아. 그렇잖아. 그치? 근데 아버지가 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았는데 아버지가 항상 못 박지르는 아버지 그런 모습에 얘가 여기도 주눅 저기도 주눅했어. 알아듣겠습니까? 그러니 아직은 아들이 이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요. 그러니 돈 많이 벌어놔. 대주 돈 많이 벌어놔서 훗날에 아들한테 돈 줘. 물려줄 자산이라도 주고 훗날은 내 아버지를 이해할 거야. 아이가 지가 좀 더 크면. 그러나 지금은 이해 못해. 지금은 아버지한테 원망밖에 안 쌓였어. 언제 만날 수 있어요? 만나고 싶어? 만나고 싶어? 그래? 그럼 이따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자. 그거는 그 이 아이만 데리고 뭐 언니한테 칼춤 안 춰. 그러니까 왕래를 하면은 그 아들하고 왕래를 하면 언니한테 하내는 것도 없어져. 하당이 좀 줘. 언니한테 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 장모 앞에서 당신 딸 때문에 내 아들 뺏겠어. 그런 소리 안 나와. 아마 그런 소리도 했을 거야. 했죠? 나르체든지 맞지? 여기 열받으니까. 그러면서 칼이라는 단어 가지고 다 공격했을 거야. 화장이 좀 달라고! 아, 여기 딱. 그리고 두 분.
기분 쌓인 자식은 없어요? 있어요. 그걸 물어본 거잖아 아까. 자식 하나 어디 갔냐? 또 누가 데리고 있냐? 그 둘째는 낳다가 의료사고 나갔고. 아까 하나는 가슴 속에 잃은 자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고, 네. 내가 가슴 속에 묻어둔 자식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. 그러니까 그것도 채 가시기 전에 당신은 당신만 아프다고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. 이 사람도 아팠다고.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팠다고. 근데 또 하나 자식이 어디 갔냐 했잖아. 네. 어? 그 자식은 두 부부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아까 장모 앞에서 나 칼춤 춘다고 물어봤잖아. 네. 그치? 장모가 데리고 있을 거라고. 네. 응?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이제 또 자식 또 뺏기기 싫지. 그치? 네. 이제 이 성격 버려줘요. 왜냐면 이 흥분한 것도 내가 무당에 점을 보다가 막 흥분하면 신령님들이 이러십니까? 그런 사람도 있는데 신령님은 안 그러더라도 그 사람 성격을 탈 수는 있어요. 똑같이 성격 타가지고 그 사람 성격에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내 성격이 되게 급하게 나와요. 그럼 이 사람 성격 겁나게 급하다는 뜻이에요. 응? 말을 아까 내가 했죠. 말하지마 무당이 어떻게 해서 손님이 말하는데 끊어요. 나 그딴 짓은 안 하거든요. 근데 아까 말도 못하게 했죠. 이 사람 성격 하면 당신한테 말도 못하게. 그쵸? 네. 그 행동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. 어? 3년마, 4년마, 1년마, 어? 조금만 장모님한테 무릎 꿇고 인사하고, 어? 계속 가서 인사하고. 아니, 선생님. 응. 그건 조금 얘기가 또 있거든. 그러니까, 그냥 들은 말만 좀 들어줘. 네. 그러면 내 자식을 데려올 수 있을 거야. 어? 내 자식을 데리고 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장모가 안전히 허락을 할 거라고 이제 내 사이로 받아줄 거라고. 아니 저희는 선생님 이 사람이나 저나 거기는 인연을 끊었어요. 그럼 알아서 해. 진짜 끊고 싶어? 저는... 아까 그 말 나왔잖아. 엄마가 인연 끊자 했을 거라고. 근데 여자는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. 어? 동생님, 오늘 처음 봤어요. 동생님, 그래서 여자는 그게 아니라고요. 어? 내가 시키는 대로 딱 지금 첫 번째 답 줬어요. 아들한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했어라도 갚아라. 근데 돈으로 자식을 사는 말은 아니야. 훗날에 애기가 뭐 필요했을 때, 아버지로서 뒤에서 빵빵이 대줄 수 있게끔 하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. 어? 사람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. 건들지만 않으면 참 착한 사람이에요. 언니도 한 성격 하게 만들었어요. 인정할 건 인정해주세요. 언니도 마음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건 아는데 칼춤추게 만드는 건 언니예요. 솔직히 말해서 애초부터 말은 거칠었어요. 폭력도 있었어요. 여자 보면 때린 것도 있었어. 지 성격이 뭐 급하니까 지 성격이 아니면 아까 나 콜레짱 갖고 이런 거 봤죠? 이 사람 성격이에요 이게. 응? 그리고 집안에 이 사람 집안에 하나 더 들으세요. 다 혈자리가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머리 쪽 네. 머리 쪽 조심해. 특히 집안에 머리 쪽 뭐 심장 쪽 심장 질환 혈질환이라고 해야 되지. 네. 다 이 집은 그런 병이 있어. 응? 조심하시고 3-4년부터 이 사람이 깨구락지가 됐을 거야. 일은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는데 둘이 살아도 돈이 안 모아질 거야. 돈이. 그런데 잘 들어. 올해 5월달 지나서부터 내 돈이 어? 왜 돈이 갑자기 모아지지? 왜 갑자기 내 돈이 손에 쥐어지지? 5월달부터는 돈이 손에 쥐어질 거야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저거 다 지금 겹쳤어. 불안한 감이. 돈이 있어야지 내 아들도 어떻게 할 것이고 돈이 있어야 내 자식도 어떻게 할 것이고 돈이 있어야지 아까 인연 끊고 사는 장모님 앞에서도 어? 당당하게 위푼 당당하게 나 이렇게 당신이 말렸던 것도 나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나 이렇게 우리 부부 잘 싸요 이것도 어? 의시되고 뭐라 그래야 되지? 좀 보이지 않는 그 내가 귀에 안 죽는다 그래야지 그런 거 다 겹쳐서 그런 거야. 그런데 칼 쓰는 것은 하지 마. 응? 네. 이 사람 또 다시 놓치기 싫으면 칼 든 거 하지 마. 또 물어보고 싶은 거.
요즘 부모님 건강이 그 아버지는 이제 그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. 그러니까 혈자를 조심하라 했잖아. 네. 아까 뭐 이 집 자체가 신랑도 마찬가지예요. 혈압. 신랑은 정말 혈압 조심해 시켜야 돼요. 이 혈압, 뇌졸중 뭐 그런 거 있잖아. 중풍, 이 심장, 이 지금 앉아서 당신은 불안증. 이 사람은 급한 거 빨리 가서 내 성격은 벌써 가서 우리 밥 메러 가자 하면 이 사람 밥 메고 있어야 돼. 이 사람은 밥 먹자 그러면 이 사람 밥수로 밥도 먹고 있어야 돼. 이 사람은 누룽지 갖고 와 그러면 먹어야 돼. 성격이 그렇게 급한 사람이라고. 그러니까 아들만큼은 이 사람은 찾게끔 아들한테 많이 사죄하시고 그렇게 거다면 아들 아까 뭐 21살? 20살? 20살. 뱀띠요. 2001년생이요. 좀 떨어져 살아. 떨어져 사는 건 정말 떨어져 잘 사는 거거든 지금. 오히려 잘 사니까. 그러나 이 아이가 앞으로 6년 7년 30살이 조금 못 됐을 때 6, 7년 그 무렵 되면은 아버지 찾아올 일이 있어. 지가 아버지한테 따질 일이 있어.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좋은 마음을 찾아온 게 아니라 안 좋게 이제 뭐 아버지를 뭐 죽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왜 나한테 나를 때렸냐. 나 어렸을 때 왜 나를 그 조그만 애기가 뭘 안다고 아버지 무식하게 때렸거든. 나를 왜 때렸냐 그거 따질 거야. 그때 아버지가 말을 해.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엄마 없이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아버지가 네가 그러니까 애기를 애기답게 키우라고 키웠어야 되는데 애기를 어른같이 키웠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 거라고.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다고. 그때 아버지 눈물 한 방울이 그한테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을 거야. 알아듣겠지? 그리고 부모님 건강이 안 좋다 치더라도 당장에 부모님이 뭐 금방 올 수전 내년 수전에 돌아가시지는 않아요.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건강하신데요.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질환도 없으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어쨌든 두 분은 이제 근절이에 가까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 매일 가고 저도 또 챙기고. 매일 가는 와이프 어딨니? 그 아들 이런 핫플이는 막말로 내 아버지가 이 엄마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이 언니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가 조금 더 깨알아줬으면 안 갔어. 그러니까 자꾸 이 언니 탓만 하지 말라고. 근데 언니 잘했다는 뜻은 아니야. 언니가 그 아이의 마음을 읽었을 때 말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그런 거지 내 얘 언니한테 자꾸 핫플을 하냐고. 이제 이번 주 5월 달부터는 이 사람이 좀 풀려요. 금전적으로도 도대체 돈이 없어져. 불을 열심히 벌기는 정말 열심히 벌거든. 놀 사람 아니에요. 와이프한테 돈 벌어 와라 할 사람 아니에요. 같이 일해서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그 성격이에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장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지랖이 좀 넓어요. 식구들한테는. 그쵸? 자기 식구들한테 오지랖이 넓어서 만약에 동기 1시간 있다 치면 얘가 못 살면 얘도 좀 줘야 되고 제가 못 살면 쟤도 좀 줘야 되고 성격은 자체는 그래요. 못 주면 가슴 아파하고 천성은 나쁜 사람은 아니란 뜻이야. 칼춤만 치지 마. 칼춤만 됐어? 네. 병우니까